춤을 추지. 고기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좋아. 이야. 좋아. 어,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가 잘 익고 있습니다. 오. 야, 이 빗소리. 안에 이제 찌개 멤버한테 공수해주는. 남편이 대의적으로. 평소에 사랑을 못 받나? 재밌다. 진짜 재밌다. 예상 외 개꿀잼. 이거 기획 의도가 뭐냐면 하나만 사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 진짜로 그걸 살까 했었어. 진짜? 어. 200만 원인가? 200만 원. 200만 원 너무 싼데? 200만 원 한 번. 화낼 때는 사더라. 아, 700만 원 아니고. 뭐야 왜 흐름이. 아빠 터민 넣어가지고 잔게 좀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맛있다. 아까 수정되면서 오뎅이 먹고 싶은데 10포치에 7,000원이거든? 거기서 5,000원 받는 거야. 아 진짜? 거의 맥주, 캔맥주도 작은 건데 비싸요. 크리스도 챙겨오려고 춤에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올려보고 그냥 물어보고. 잘 먹네 현석이. 인선이가 고기를 잘 굽네. 역시. 그러니까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무서운 거야. 이해가 안 가. 왜 수현이 벌레 무서워하잖아. 벌레를 선택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이게 제 애완 바퀴예요. 와우. 거울 치료 아니냐? 거울 치료 어떻게 돼요? 안 물지. 안 물어. 바퀴는 안 물어. 바퀴는. 아니, 한번 생각 달라, 그거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현석이가 항상 말싸면서 지는데, 오늘은 약간. 맞아. 나 그래서 태호랑 만날 때도 신나게 얘기하고. 제 상사가 있으면은 자기 편이 생기니까. 둘이 있으면은 혼자 궁시렁거리고. 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나는 새 무서워서 새라고 생각하니까 애기가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오빠. 난 뭐, 무서운 게 없는데? 이러는 거야. 나 뱀 안 무서워. 뱀 안 무섭대. 갑자기 내가. 어, 나는 무서운 거 있었어. 아, debt. money. 먹어봐. 빨리. 빨리 먹어보래. 간다. 우와, 대박. 돼지갈비 처음 먹어봐. 와, 형아, 먹어봐. 형아, 한번 먹어봐. 네, 돼지갈비 들어간다. 인선이가. 찍찍뽀뽀. 돼지갈비 들어간다. 와, 입에 있어. 입에 있어. 집밖에 없는데 도자기를 어디서 사지? 하면서 다 뭐 논밭이 호흡 별로 아니야. 제이수 차장도 얘기해가지고 제이수 차장이라는데. 아 여기 사람이 많아서 뭔데 하나가 더 있나 보다. 이주 차장. 멀리가 없네? 멀지 않은데. 지금 직영점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오 진짜? 얼른 갈게. 얼마 안 멀어. 그냥 멀티버스였어. 제이즈 차장인가 보다. 어. 그냥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어 들어갔는데. 다른 데로 들어갔는데. 감독 겸 배우. 그게 주성치야 주성치. 쿵푸 왔어요. 맞네. 지가 나오고 지가 찍고. 밥이 좀 먹을 것 같아. 마치 방금 꾼 것처럼. 다시 먹었어. 저 개봉해야 되지 않아? 저거 째로 이렇게 먹는 그게 있어. 주작이라 이거야. 안 딴 거지. 알뜰해, 알뜰해.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걸 왜 마크로? 어떻게 알았어? 아, 그물을 담은 거야. 이박해야 될 것 같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민낭 소개시간이야? 짝수니까. 아, 딱 정답 쓰고 그려. 오케이. 오빠 그림을 좀 하네? 아? 그럼 넘기세요, 치고. 이게 뭐야? 여섯 글자 글자? 넘겨서 줘? 단어가 없어. 이게 뭐야? 이거 공유하면 안 돼. 따따따따따따.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플로피 디스크. 아 맞지? 플로피 디스크? 아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또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뺏으면 적었지. 난 이렇게 그렸어. 뭐야? 모개. 서커스? 모기자. 아, 저. 아, 광대라고? 죄수였어? 갇혀 있잖아. 어디 갇혀 있어? 갇혀 있는 거잖아. 누가 마지막에 늑대와 춤이라 적었어? 맞잖아. 어떻게 춤이야? 맞잖아. 늑대와 춤. 저거 늑대 맞아? 늑대지. 이걸 어떻게 늑대로 알아봤을까? 뭐였어? 늑대 인간.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그거 아니야? 리사 심슨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야? 계란 후라이였어. 어? 내가 처음에 이렇게 그렸지. 어 우와. 잘 그렸다. 어. 그 다음 상 어떻게 그렸게? 띠용. 우길기 그린 거 아니야? 펜더라고 적었어. 오. 너무 잘 그렸어. 저게 뭐 지고 있는 거야? 아이스 하키를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정답 뒤집어가지고 부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이걸 보고 펜더라고 판다 아니야? 팔다리를 이렇게 하는 게 웃겨. 왜 그랬을까? 하고 있어? 그지. 나 그거 판다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같다. 왜 이렇게 꾸참생겼어? 최대한 그 팬더 느낌을 덜 내고 자세에 집중해라. 아, 그러나 우리 모두 팬더. 자,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견디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거고, 그거를 본인이 그냥 진심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어떻게? 두 가지 경우의 벌칙인데요. 한 가지는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또는 대답을 했는데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벌칙인 거죠. 해볼까요? 하면 돼. 질문하세요. 요새 현석이가 없어서 더 좋다. 아니 대답해야지. 대답. 아니요. 어. 나는 소연이가 본점에 가서 빡쳤다. 지금 점에서.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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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X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수상당했어. 가오적이가 아니 가오적이가 나는 인도에 가 있는 1년이 너무 설렌다. 예스. 나는 현성 오빠 친구들이 까불을 부를 때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 망했다고 생각했다? 너? 너?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 영상은 친구들한테 보내줘야지. 시간이 몇 시죠? 2시 반이야. 2시 반 시계를 본 지도 꽤 됐어. 3시 됐을걸? 아늑합니다. 오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동영상 엔딩은 뭐야? 아까 찍은 거 아니야? 잠들었다고 한다. 고기 먹을 때 약간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여기다가 바로 넣어. 투샷이죠. 자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왜 계속 그거 안 타고 있다고. 이거 할 때 너무 상상하는 거야.